뭘 조사해야 되냐면 자, 최 씨 아까 돈 얘기했잖아요. 예, 예. 최 씨가 이거 살 돈이 있었는지 이거 이제 그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15년에 박형준 씨가 뭐 있었냐면 국회 사무총장이었었어요. 2014년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되면서 예. 2014, 2015, 2016년 6월까지 사무총장을 합니다. 혹시 예. 혹시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해야 되는 혹시 최 씨 아들이 부동산 실명죄 위반으로 차명거래한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한테 샀는지를 얘기하게 되면 아니, 이런 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네. 네. 박형준 후보의 부인의 아들 그죠? 부인의 아들이 65년생 이모 씨한테 샀다는 거 아니에요? 이모 씨 나왔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 이모 씨가 혹시 이영복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아니죠. 것 아니냐? 아니죠. 아까 바로 방금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이 씨와 허 씨가 차명이나 혹은 이렇게 갖고 이것을 로비용으로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특혜로 준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 예. 특혜로 줬다고 지금 주장을 할 근거도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근거 중에 핵심은 그거죠. 프리미엄의 가격이 그 두 군데만 아니, 유난히 달랐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아파트 살 때 어디든 가보면 프리미엄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것은 층수냐 또는 그때 당시에 팔아야 될 사람이 꼭 팔고 싶어서 급하냐 이런 문제에 따라서 프리미엄 차이는 많아요. 근데 1억이든 2억이든 저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이제 그 이후에 이 집값이 많이 올라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때보다 집값이 떨어졌다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근거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니 그때보다도 프리미엄을 주위보다도 훨씬 덜 주고 받았는데 뭔가 국회 사무총장이 뭐 그리 대단한 자리라고 그것은 그러면 박형준 후보가 이모 씨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밝히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 이야기 하자는 거예요. 오늘까지는 이렇게까지 이 황당한 의혹 제기하리라고 생각도 못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했을 텐데 아마 밝혀지지 않겠어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에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네. 밝히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곧바로 네. 밝혀질 거고 저는 그보다도 지금 문제 삼는 전체는 보니까 그 후에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특혜가 있을 거다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전국의 집값을 하도 많이 올려서 벌어진 문제예요. 저는 이 LCT 논란 보면서 느끼는 것이 저는 야당에서 이게 뭐 아무 불법이 없다 약간 이제 이렇게 자꾸 주장하시는데 제가 사실 걱정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실제로 과정에 있어서 느끼는 불공정에 대한 의혹은 있는 겁니다. 그 부분 밝혀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LCT가 주는 것에 대한 서민들의 허탈감입니다. 부동산 값을 여당이 다 올려놨다라고 하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아프게 생각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마치 아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식의 논리보다는 오히려 부산시장에 출마하는 국민의힘의 후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시세 차익에 대해서 오히려 적절하게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는 게 오히려 부산 시민들에게 답변하는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저 말씀에 대해서 일부는 공감을 해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위화감이 생기는 그런 주택에 거주하면서 또다시 이제 공적인 업무를 맡겠다고 나올 때는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너무 저 멀리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여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틈을 뒤집고 이제 민주당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막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에요. 뒤집어 씌우는 게 사실을 말하는 거죠. 아니 선거판이 되니까 아 저 사람은 저런 집에 산다. 그것을 막 부추겨서 선거 전략의 하나로 지금 끌고 온 것에 불과하지 실제로 말씀하신 그런 의혹이나 그런 혐의가 있는 것은 전혀 밝혀내지도 못하면서 마구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게 그건 잘못이에요. 이게 결국 우리는 자기의 주장을 하면서 유권자 심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기한 의혹이 지금 김재원 의원, 그다음 최영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얼토당토하는 거로 씌우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민주당을 외면하겠죠. 이러한 의혹의 상당 부분 우리가 보기에 공감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 해명을 하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하세요. 결국 판단은 유권자가 하는 겁니다.